안녕하세요. 대치 2문화센터 4문화센터 필라테스 강사 송혜경입니다. 오늘은 의자를 준비해 봤습니다. 의자는 중력의 하중을 덜 받아서 운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자, 먼저 의자 꼬리뼈 끝에 완전히 더 의자 벽에 붙여서 앉습니다. 의자에서 하는 동작은 수험생이나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 지하철을 오래 타신 분에게 좋습니다. 허리, 고관절을 튼튼하게 해줘요. 자, 다리를 골반 넓이로 벌리고 뒤꿈치를 살짝 들고 꼬리뼈 끝을 의자 끝에 대세요. 등 척추를 똑바로 하시고요. 자, 먼저 왼다리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살짝 들어주세요. 내쉬면서 살짝 들고 호흡을 최대로 다시 내쉬고 고관절이 무거운지 보세요. 충분히 호흡, 이때 배를 집어넣고 내쉬고 은근하게 몸을 더 똑바로 세우십니다. 몸을 한쪽으로 기울이지 않고 더 똑바로 세운 후 배를 집어넣고 이제 천천히 돌아오시고 반대 준비. 하나, 둘, 셋. 더 갈비뼈 모아서 배를 깊숙이. 호흡을 최대로. 여섯, 일곱. 어깨 편안히. 아홉, 열. 돌아오시고요. 준비. 등 척추를 똑바로. 어깨 긴장을 풀어주고. 자, 다리를 뻗고. 자, 발등을 쭉 늘리고. 뒤꿈치 밀어. 플렉스. 내쉬면서 포인. 뒤꿈치 밀어. 허벅지 단단히 내쉬고 뒤꿈치 밀고 내쉬고 한 번 더 호흡을 최대 내쉬고 발등 길게 천천히 돌아오시고 준비 반대 마시고 내쉬고 은근하게 내쉬고 자 허벅지 근육이 문제 있는지 내 고관절에 문제인지 복근의 힘도 필요합니다. 자신의 몸의 자극점을 느껴보세요. 천천히 돌아오시고 등을 똑바로 어깨 긴장 풀어서 자 다리를 펴고 뒤꿈치 밀어 플렉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돌아오시고요. 자 마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시고 이제 지하철에서는 다리 펴기까지는 힘들겠죠. 살짝 다리를 구부려서 이렇게 들어 올리기만 하셔도 됩니다. 이제 천천히 일어나십니다. 자, 플랭크를 의자를 이용해서 할게요. 자, 어깨 넓이로 하시고 손가락 사이사이 벌리고 손톱 끝에 꽉 누르고 중간 마디 꽉 누르고 큰 마디 눌러 이 손목에 체중이 실려서 손목이 아프지 않게 자, 배에 힘을 주어서 두 다리를 쭉 뻗으면서 허리가 꺾이지 않게 배를 쏙 집어넣고 이 어깨 귀에서 멀어지게 턱을 살짝 당겨 턱이 위로 가지 않게 자 준비 자 내쉬면서 은근히 가슴을 펴고 살짝 자 조금만 합니다. 내쉬고 다시 마시고 이 어깨를 쭉 끌어내리고 발가락 끝으로 누르고 내쉬고 다시 마시고 호흡 최대로 엉덩이 꽉 힘을 주세요. 내쉬고 이제 초보님은 여기까지 하시고 조금 더 힘이 좋으신 분은 가슴도 펴고 배를 집어넣고 더 엉덩이를 깊숙이 줘요. 내쉬고 다시 목을 길게 늘려도 좋고 턱 당겨 내 몸통만 똑바로 세워도 됩니다. 내쉬고 또 몸이 되신 분은 가슴까지 펴고 이 어깨는 끌어내리고 엉덩이 깊숙이 턱도 들어올리고 내쉬고 또 점점 몸의 수준을 조금씩 높여서 한 다리로 마시고 호흡 제대로 내쉬고 고개 목이 아프면은
턱을 살짝 내려 당겨서 아래를 보면서 하십니다. 뒤로 다리를 많이 안 올려도 되세요. 내쉬고 자, 천천히 돌아오시고 준비. 자, 다리를 많이 안 올리고 조금씩 내쉬고 배를 쏙. 자, 마시고 몸이 되시면은 점점 가슴도 들고 이 어깨도 더 끌어내리고 자신의 몸에 맞춰서 조금씩 조금씩 수준을 높여보세요. 내쉬고 천천히 돌아와 힘들면 무조건 엉덩이를 쭉 위로 끌어올리고 배를 집어넣고 허벅지 뒷근육을 위쪽으로 향하십니다. 자, 천천히 돌아오시고요. 플랭크 상태 엉덩이를 더 조이고 이 어깨 항상 귀에서 멀어지게 뱀을 주세요. 여기서 자, 오른다리 들어서 살짝만 구부리고 내쉬고 배를 쏙 납작 내쉬고 충분히 호흡 내 고개를 든다거나 고개를 떨군다거나 하지 않고 손가락으로 계속 내 몸을 받쳐 밀어 올려요. 내쉬고 내쉬고 배는 더 납작하게 내쉬고 이제 살짝 몸을 돌릴 때 이 발이 팔에 닿지 않아도 됩니다. 팔에 닿지 않게 편한 대로 하세요. 내쉬고 배를 납작하게 내쉬고 내쉬고 이제는 준비. 자, 내 발가락으로 이 어깨를 끌어내려서 자, 내쉬면서 팔꿈치 살짝 구부리고 다시 배 힘을 주고 내쉬고 무리해서 하실 필요 없고 배 납작이 내쉬고 두 개만 더 내쉬고 하나 내쉬고 천천히 엉금엉금 돌아와서 이제 또 삼두근을 다시 연습. 자, 이때 발목과 무릎이 수직 상태. 자, 마시고요. 팔꿈치 구부려 내쉬면서 배를 집어넣어요. 마시고 내쉬고 더 납작하게 마시고 내쉬고 호흡 충분히 내쉬고 배를 쏙 납작 내쉬고 자, 천천히 엉금엉금 돌아오시고요. 자, 여기서 내 발 오른발을 앞으로 뒷다리를 뒤로 하면서 엉덩이 올라가지 않고 허리 꺾지 않고 배를 집어넣어 어깨를 귀에서 멀어지게 자, 발을 뒤에 뒤꿈치 바닥 쪽으로 가까이 장딴지를 당기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뒤꿈치 더 바닥에 배를 납작이 이제 천천히 돌아오시고 반대 다리, 뒷다리도 11자로 돌아가지 않게 11자 상태에서 자, 이 어깨 끌어내리며 엉덩이 뼈쪽 올라간 걸 안쪽으로 더 뒤꿈치 장딴지 지그시 바닥 쪽으로 다리 팽팽하게 호흡을 길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돌아오시고 이제 한 다리를 위로 하면서 뒤꿈치 밀어주고 엄지 발가락을 돌려 자, 이때 이 뒤꿈치가 점점 의자 벽에 붙이면 좋아요. 내쉬면서 등을 곧게 펴십니다. 그래서 고관절, 엉덩이, 허리 근육을 스트레치.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제 반대. 내쉬면서 이 어깨를 끌어내려서 허벅지 뒷근육도 은근하게 배를 납작하게 어깨는 편안하게 이제 천천히 돌아오시고 또 한 다리 올려 자, 손을 잡고요. 자, 내 허벅지 앞쪽을 장려 근육을 지그시 더 늘려주세요. 허리 통증에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반대. 자, 내쉬면서 이 허벅지 앞쪽이 길어지도록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천천히 돌아오시고요. 여기서 자리에 앉아서 무릎이 아프시면 매트를 접고요. 이때 엉덩이 빠지지 않고 엉덩이를 이렇게 세워서 자, 손 가볍게 터치. 이 팬티라인 앞이 쭉 펴질 수 있도록 엉덩이를 확실하게 조여주세요. 자, 마시고 멀메이드 내쉬면서 옆구리를 늘려주세요. 다시 마시고 내쉬고 다시 마시고 내쉬고 몸이 또 좋으시면 다리까지 펴면서 마시고 내쉬고 호흡을 제대로 내쉬고 이때 이 어깨가 항상 편하게 내쉬고 천천히 돌아오십니다. 자, 이제 반대 하겠습니다. 엉덩이를 똑바로 세워서 이 팬티라인 앞이 쭉 펴질 수 있게 엉덩이 깊숙이 쪄요. 배를 집어넣고 준비 마시고 내쉬고 옆구리 하나하나 늘려 내쉬면서 조금씩만 하세요. 다시 마시고 내쉬고 이때 이 어깨가 편안하게 이제 천천히 돌아오시고 몸이 되시면 또 다리까지 이때 엉덩이 빠지지 않게 앞으로 이 팬티라인을 쭉 펴며 엉덩이 단단히 자 발꿈치 뒤꿈치 바닥에 둬도 좋고 세워도 좋고 준비 마시고 내쉬고 다시 내쉬면서 배 힘을 주면서 다시 마시고 내쉬고 은근하게 천천히 돌아오십니다. 이제 무릎을 구부려 자 살짝 두 팔 앞으로 어깨 등 척추를 스트레치 하나 어깨 최대한 편하니 등을 편하니 고개를 떨구십니다. 셋 둘 하나 천천히 꼬리뼈 말면서 천천히 천천히 돌아오십니다. 의자를 이용하니까 훨씬 더 쉬웠죠? 의자를 이용하면 중력의 하중을 덜 받아서 복근을 제대로 사용하면서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센터에서 여러분 더 즐겁고 다양한 동작으로 만나요. 여러분 안녕.